디자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즘에는. 분야들도 많고 한데, 왜 그냥 흔히 얘기하는 그래픽 디자인이 이제 비주얼 디자인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수업하는 UI 디자인을 영어로 인터랙션 디자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야도 있고, 저 전공한 이제 HCI나 인간공학이라는 것도 있고,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 이제 이 외관 디자인 있잖아요. 제품 디자인. 우리나라 말로 공업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겉에 외관 디자인 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분야가 될수 있고,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정보, 큰 정보 구조 설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건 뭐 진짜 건물 디자인 하는 거죠. 아키텍처 디자인 하는 거. 아니면 구조 디자인 하는 거. 콘텐츠 디자인도 요즘에는 얘기 많이 나와요. 디자인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점점 최근에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같이 이전에는 따로따로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게 하나 뭉쳐져 가지고 UX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림에서도 보겠지만은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묶는 UX 디자인을 한 사람이 할수 있어요? 한 사람이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큰 그림을 만드는 게 UX 디자인입니다. 여기서 인터랙션 디자인이라고 했잖아요. UI 디자인 하는 거를 인터랙션 디자인이라고 해요. 왜 인터랙션 디자인이냐면 인터랙션이 뭐예요? 인터랙션 하는 거잖아요. 상호작용. 깜짝 놀라시면서 별로 안 놀라시긴 한데 이렇게 쳐다보셨죠? 제가 이렇게 때리니까 저를 쳐다보셨어요. 인터랙션이죠. 내가 누구한테 주먹을 뻥 날렸어요. 그 사람도 주먹을 저한테 날리겠죠? 상호작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서 내가 어떤 조작을 했어요. 거기에 반응해서 얘가 뭐 화면이 켜진다든지 하는 조작을 보여주죠, 나한테. 내가 주면 받는 게 이게 인터랙션입니다. 이걸 설계하는 게 인터랙션 디자인이에요. 그거를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라는 정의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디자인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뭐, 아이디어 내고, 사람도 인사이트 분석하고, 감각적인 부분도 필요한데,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UX는 뭐냐? UX는 여러 가지 총체적인 경험이에요. UI는 어떻게 보면 좀 쓰기 편한, 편리하게 직관적으로 쓰기 편한 영역에 포커스 한다면은 UX는 정말 여러 가지 경험을 같이 전달하는 그런 디자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쓰기 편해야죠. UI가 잘 설계돼서 쓰기 편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기능이 들어가서 굉장히 뭐 유용해야 돼요. 요즘에는 이제 감성공학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나의 어떤 즐거움을 줄수 있는, 내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즐거움을 줄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접근성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빨리 앱을 찾아서 실행해가지고 빨리 내가 원하는 기능을 실행시키냐, 태스크를 하냐. 그리고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도가 높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뭐 은행 관련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뭐앱 하나 쓰는데 뭐 다운되고 아니 뭐뭐 뭐 하나 하는데 뭐 이상한 오류 메시지 같은 거 네가 잘못했어? 뭐 이런 오류 메시지 같은 거 뜨면은 신뢰가 팍 떨어지죠. 아무래도 그 앱이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은 잘안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찾기도 쉬워야 되고요. 쓰기 편해야 되는데 사용자한테 큰 가치를 줄수 있어야 돼요. 쓰기 편하다고 앱을 사람들이 막 적극적으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전에 어떤 가치를 느껴야지 기본적으로 앱을 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달을 하는 경로가 이제 디자인을 통해서 이런 가치를 전달하는 게 이제 UX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UX가 이런 걸로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폼이에요. 폼이라는 거는 스마트폰을 내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쓰는지. 이렇게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이게 폼이에요. 그쵸? 문자 입력할 때 가끔씩 뭐 이렇게도 쓰잖아요. 그럼 얘가 폼인 거예요. 그쵸? 내가 제품을 사용하는 어떤 모양, 나의 몸의 모양이 폼입니다. 이거에 영향을 주는 게 어떤 거예요? 많은 경우가 이제 이 제품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폼이 결정이 되죠. 버튼을 어디에서 쓰냐?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 얼마나 크게 하냐? 어떻게 작게 하냐? 이게 폼입니다. 그래서 쉐입이나 CMF, 이 마감 처리하는 CMF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폼이라고 하고요. 폼과 또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비헤이비어예요. 그 UI를 어떻게 설계를 해서 어떤 행동을 유도할 거냐. 그죠? 버튼을 어디다 줘서, 어떤 버튼을 줘서 어떻게 조작하게 할 거냐. 이런 영역이 이제 행동을 유도하는 인터랙션 디자인 관련된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어떤 정황, 컨텍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컨텍스트를 반영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기능이에요. 어떤 기능을 제공하냐도 중요하죠. 기능이 좋아야지 기본적으로 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능, 콘텐츠를 어떤 걸로 하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 이세 가지 큰 축이 모여서 UX라는 거를 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즐거워야 돼요. 이제는 쓰기 편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적인, 감성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아까 인도 사례에 말씀드렸죠. 그런 문화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거를 반영해서 개선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느끼기만 하는 것들을 어떻게 내가 찾아내서 디자인으로 반영시키느냐. 얘기 안 하는, 숨어있는 인사이트를 찾아서 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이 UX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사례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스퀘어라는 애들이 얼마 들였냐면은 아이폰에다 얘를 끼워가지고 카드를 긁을 수 있는 이런 단말과 앱을 만들었겠죠?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에요. 왜 획기적이에요? 예. 마트나 이런 데서도 이 제품이 나와서 여기 써 있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쉽게 장사를 할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이전에는 카드 하나 뭐 하려고 하면 단말기 구입해야 되지, 뭐 이거 개통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뭐 집에서 뭐 만들어 가지고 물건 파는데 이것만 있으면 신용카드로도 팔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대박 났죠, 얘네들도. 그냥 얘네들도 거의 스타트업 하는 애들이었는데 그냥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배부르게 평생 동안 먹고 살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얘네들이 뭘 했냐면은 신용카드조차 필요 없는 결제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앱을 꺼내요. 실행시켜요. 내가 가려고 하는 매장을 탭해요. 슬라이드에서 탭해요. 그러고 나서 매장에 들어가서 안녕 나 누군데? 나 아메리카노랑 베이글 하나 줘. 그러면 끝나는 결제까지 끝나요. 심지어 내가 신용카드도 필요 없는 서비스입니다. 얘네가 이걸 왜 했을까요? 여러분들 신용카드 자체도 굉장히 편리한 그런 결제 수단이잖아요. 이전에는 막 현금을 제갑에 막 이렇게 놓고 다녔어야 되는데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편리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조차 안 하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뭐 어디 커피숍 가가지고 결제하려고 그래요. 뭐 지갑을 주머니에 넣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건 주머니에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여자분들 어때요? 가방에서 막 지갑 찾으셔야죠. 가방에 들어있는 게좀 많아요. 이것저것 해치고 지갑 꺼내서 하려고 보는데 내가 쓰던 카드가 없기도 하고 그쵸. 저도 주머니에 넣는 거 싫어해가지고 가방에다가 넣었는데 항상 가방 풀어가지고 뭔가를 막 찾아야 되고 또 신용카드를 찾더라도
이 가게에 대한 또뭐그 가게 포인트 카드 이런 것도 또 찾아가지고 뭐 해야 되고 복잡하죠, 요즘에는. 이거 하나로 그런 복잡한 불편함을 없앴어요. 아무도 신용카드가 불편하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사람들이 관찰을 했겠죠. 이것저것 뭐 이렇게 어수선하게 카운터 앞에서 막 하는 행동들을 관찰하고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얘네 아이디어를 스타벅스가 굉장히 높이 사가지고 투자도 엄청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연내 그 미국에서 미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뭐 이렇게 서비스 상용화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네가 전달하는 메시지 자체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얘는 정말 밑바닥부터 새로운 고민을 한 거예요. 신용카드가 왜 필요해? 결제라는 어떤 주제로 내가 회사를 꾸려서 이걸 개선하려고 하는데 신용카드를 결제를 어떻게 편하게 할까가 아니라 신용카드를 왜 해야 돼? 까지 고민을 한 거예요. 정말 밑바닥부터 근본적인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라는 고민을 꾸준히 하는 이게 어떤 UX의 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UX 디자인 과정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디자인을 해요. 실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서비스든 앱이든 눈으로 보는 건 이만큼이에요. 이걸 보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과정들을 거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는 그냥 스마트폰 하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눈으로 보이는 거는 그 외관 디자인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 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상품 기획하는 사람들이 어떤 컨셉의 폰을 만들지를 결정을 하겠죠. 무슨 사양을 만들든 뭘 하든 하겠죠. 처음에 전략을 세웁니다. 그때 어떤 범위에 제품을 만들지, 어떤 범위에 앱을 만들지, 그런 목적과 범위를 정해요. 좀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요.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나서는 크게 어떻게 기능을 제공할지에 대한 구조를 잡아요. 구조를 잡고, 그 다음에 화면 설계를 하죠. 근데 처음부터 그래픽 디자인을 하나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근데 그래픽 디자인 하기 전에 어떤 놈을 어디 위치에 배치할 것인지 와이어 프레임으로 디자인을 먼저 합니다. 그걸 UI 디자인 한다고 하는 게 와이어 프레임 디자인이거든요. 그 디자인을 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어떻게 할지, 어떤 정보를 제공할지 정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주얼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면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는 요만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빙산이 엄청 크려면은 어때야 돼요? 얘네가 탄탄해야 돼요. 그렇죠? 이 아래가 부족하면은 빙산이 클 수가 없거든요. 이거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활동을 많이 못해요. 그냥 뭐 이렇게 항상 개발 기간이 부족하고 이거 전문적으로 고민하기도 어렵고 투자도 잘안 하죠.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고요. 이게 조금 다른 말로 계획 수립하는 단계고 얘가 UI적인 표현으로는 이제 사용자 태스크 시나리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걸 정하는 단계고요. 얘는 구조 설계를 하는 단계고 얘는 상세 화면 UI 화면 설계하는 거고 이 단계는 이제 그래픽 디자인 하는 거 플러스 UI 담당자는 더 내가 설계한 UI를 계속 발전시키는 그런 최적화 단계를 거치는 과정입니다. 이런 프로세스로 얘는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좋은 UI란 무엇인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칙 가이드라인 있는 챕터랑 비슷한데 제가 약간 순서나 항목은 약간 좀 다듬었어요. 디자인 원칙, 대원칙이죠. 크게 이러이러이러 해야 된다. 큰 얘기인데 이것도 뭐 전문가마다 아니면 말하는 사람마다 다르긴 해요. 그냥 정리하면 다섯 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모바일 UI는 굉장히 심플해야 됩니다. 그냥
참고로 교재 안 보셔도 되거든요. 교재는 그냥 집에 가서 필요하실 때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들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모바일은 심플해야 돼요. 특히 모바일에서는 더 심플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화면이 작죠. 그렇죠? 그리고 모바일 되게 막 있을 때 쓰나요? 아니죠. 굉장히 막 빨리빨리 쓰고 급하게 막 내가 뭐 필요할 때 간단한 작업을 위해서 쓰죠. 모바일에서 하는 태스크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단위가. 화면도 작고, 태스크 단위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더더더 심플해야 됩니다. 작은 기능을 작게 나눠서 빨리 쓸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요. 작은 화면에 적합한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을 해야 돼요. 기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기존에 웹 서비스 제공할 때 모바일로 전환하면서 어때요? 웹에서 제공하던 거다 때려넣죠. 그쵸? 그러면 안 되고, 정말 모바일에 맞춰가지고 새로 기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이거 뭐앱 사례는 아닌데, 그냥 더 이해하시기 편하게 리모컨 디자인을 사례로 한번 드려볼게요. 심플하게 디자인할 수 있는, 되게 복잡하죠? 리모컨 버튼 많고. 얘를 심플하게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한네 가지 정도 있어요.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내가 안 쓰는 버튼 다 빼는 거예요. 그쵸? 삭제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버튼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정리하는, 어그나이즈 해요. 그루핑하고, 비슷한 기능 있는 놈들을 그루핑하고, 나눠 놓고, 구분해 놓고, 컬러 코딩 해가지고 더 중요한 버튼 더 눈에 띄게 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숨겨요. 옛날에 최근에는 이런 리모컨 없는데 이런 리모컨 보신 적 있죠? 처음에는 이제 자주 쓰는 것만 밖에 내놓고 뚜껑 열면은 더 많은 버튼들 들어가 있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네 번째는 정말 필요한 것만 여기다 줘요. 나머지 기능은 다른 방법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디스플레이스 하는 방법인데,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옛날에 저 어릴 적에, 여기는 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긴 한데, 맥가이버라는 드라마가 유행하면서, 너도 나도 이거 들고 다녔어요. 누가 더큰칼 들고 다니냐, 누가 더 많이 달린 놈 들고 다니냐, 뭐 18개, 24개, 뭐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기는 거죠. 이런 것들 진짜 너도 나도 많이 들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이런 거안 들고 다녀요. 왜냐면은 이걸 다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사람들 어떤 그런 물건 이용하는 것도 더 심플해지는 것 같긴 한데, 꼭 필요한 기능만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디자인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겪으시겠지만은, 아, 이거를 사람들이 쓸까 안 쓸까,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 이건 누군가는 쓸 거야 하면서 넣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냥 과감하게 빼셔도 문제 없는 디자인일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기능이라면은 처음에 빼고 론칭하고 나서 반응을 봐도 되죠. 그쵸? 그냥 있을 수도 있는 기능을 많이 넣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심플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게 재배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뒤에 걸로 쓰죠.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나누면은 더 외우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한테 전화번호 불러줄 때도 010뭐3233뭐880 끊어가지고 얘기를 하죠. 이게 청킹이라는 원리인데, 한번 영어로 그루핑하고 배열하면은 단기 기억, 단기로 숏텀 메모리라고 얘기하는데, 단기 기억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얘기해요. 제가 아직까지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 할때 계좌번호 넣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붙여서 써야죠. 이 대시 못 넣죠. 그러면 다 입력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보기 되게 어렵죠. 그렇죠? 이게 구분이 안돼 있으니까, 그루핑이 안돼 있으니까는 눈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그건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왜 대시를 못 쓰게 할까? 이거는 중요한 그런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숨기는 거예요.
필수는 아닌데 꼭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모든 사용자들이 많이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숨겨놓을 수가 있어요. 메뉴 안에 넣는다든지 이렇게 앱에서는 숨겨놓고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뭐 한편으로 보면 숨은 기능을 발견할 수 있는 재미를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뒤에도 화면 나오겠지만 아이폰 캐큘레이터 처음 나왔을 때 처음엔 설치 계산기였죠. 이렇게 돌렸을 때 어땠어요? 공학용 계산기로 볼게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반응이 어때요? 와, 재밌네. 이런 반응이죠. 어느 누구도 야, 이거를 누가 어떻게 알고 쓰라고 이렇게 해놨냐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죠. 아마도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제 버튼을 하나 넣었을 것 같긴 한데, 공학용 뭐 이런 거 넣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도 하나의 재미 요소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숨기는 것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개의 스크린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그럴 때쓸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기기 간의 역할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런키퍼라는 그런 앱 아시죠? 그 운동하는 앱이거든요. 스마트폰에서는 어때요? 내가 요 이땅 하는 버튼 주고, 내가 지금 운동하는 거를 내가 뭐 러닝 할래, 뭐 사이클 탈래, 뭐 할래, 테니스 치냐, 뭐 하냐 해가지고 요 이땅 하면은 운동하면서 오늘 내가 운동한 결과를 보여주죠. 몇 칼로리 소비됐고, 그리고 내가 한달 동안 썼어요. 그러면은 요약 정보만 보여주죠. 모바일에서는. 그리고 나서 내가 어제 그저께 자세한 한달 동안 운동했던 정보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웹페이지 들어가면 되죠. 그쵸? 기능을 나눠 놓은 거예요. 모바일에서는 모바일에 딱 적합한 기능을 제공하고, PC에서는 PC에 적합한 기능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모든 기능을 다 여기에다 넣을 수는 없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지금 당장 꼭 써야 되는 기능도 더 어렵겠죠, 쓰기가. 그렇기 때문에 기능을 나눠 놓은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방법들로 심플하게 제공할 수가 있고요. 또 일관적이어야 돼요. 사람도 일관성이 있어야죠. 기능도, 디자인도 일관적이어야 됩니다. 사용자는 아이폰을 써요. 사용자가 아이폰 썼다가 안드로이드 썼다가 그러진 않거든요. 뭐 저같이 뭐 이것저것 많이 봐야 되는 사람 아니면은 일반 사용자들은 아이폰 안에 있는 페이스북도 보고 트위터도 보고 기본 앱들, 컨택츠, 뭐 캘린더 이런 것들을 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서비스 제공자는 여러 개의 폰에 들어가 있는 자기 앱들만 보여요. 그쵸? 그래서 종종 고민하는 것들이 내가 보는 애들이 이런 놈들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디바이스에서 제공되는 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맞추려고 그래요. 근데 실제 얘를 맞춰버리면은 OS별로 제공하는 표준 가이드랑 다르게 제공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같은 폰 안에서는 일관성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관점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OS의 표준 UI를 적용하는 것, 그리고 앱 안에서 일관적인 디자인을 제공하는 건 중요하고요. 그럼 이전 버튼은 항상 똑같이 어디 있어야 돼요? 아이폰의 경우에는 왼쪽 위에 있어야죠. 왼쪽 위에 있다 오른쪽 위에 있으면은 일관적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앱을 버전업하면서 디자인을 크게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이전에 쓰던 사용자 경험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뭐 굉장히 자주 쓰는 메뉴가 안 보여요. 그러면은 쓰기 어렵겠죠, 사람들이. 그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디자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관성에 대한 얘기고요. 당연히 직관적이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등장해서 성공한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전에도 이런 스마트폰이 많았거든요. 스타일러스 펜으로 터치하는 방식의 빵빵한 기능이 들어있는 스마트폰을 많았어요. 근데 얘네들은 성공을 못했죠. 그렇죠? 왜 그랬냐면은 그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직관적인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타일러스 펜으로 뭐 꺼내가지고 이거 조작하는 것 자체가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행위예요.
일반적으로 노트를 많이 하니까는 펜을 많이 쓴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근데 처음에 핑거 터치 방식의 폰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굉장히 쓰기 편하고 직관적이었거든요. 물론 다른 더 좋은 기능들도 있고 했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거보다 더 먼저 출시됐죠. 프라다라는 게. 그래서 이때 제가 이거 디자인하는 거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상품 기획 담당자가 손가락으로 쉽게 해서 조작할 수 있는 폰을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시작한 건데 처음엔 굉장히 참신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디자인을 했는데 정말 지금도 이게 직관적이니까 훨씬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폰도 직관적이기 때문에 더 많이. 똑같은 기능을 제공했어도 아마 이런 폼팩터나 조작 방식이었으면은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만큼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요소가 많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걸 누르고 있지? PC는 여기인데요. 그리고 사용자 경험을 더 좋게 만들어줘야 돼요. 즐거운 사용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앵그리버드 이런 것들 정말 재밌죠. 이게 단순히 이렇게 막 끌어당겨가지고 놓으면 이게 날아가니까 재밌는 것 플러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앵그리버드 처음에 시작할 때 인트로 무비 보셨어요? 왜 새들이 돼지들을 치료해요? 예. 네. 알 놔놓고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돼지들이 알을 들고 훔쳐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게임 시작 전에 그런 어떤 요소들을 어떤 스토리텔링이라고도 하죠.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제공하면서 더 게임 자체도 너무 재밌는데 그런 요소들이 더 게임을 재밌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죠. 카메라 앱들이 요즘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어요? 필터 기능이 있어요. 그쵸? 굉장히 편하게 필터만 선택해가지고 사진 찍으면은 정말 이런 근사한 사진을 누구나 찍을 수 있어요. 얘가 뭐 전문가가 아니래도. 그쵸? 난 초보자임에도 불구하고 근사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재미를 주는 게 인스타그램. 처음 나와서 히트친 그런 앱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숨어있는 이런 요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즐거운 사용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UX 아이스버그 말씀드릴 때 결국에는 보이는 건 디자인이에요. 그래픽 디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 디자인이 굉장히 이뻐야 됩니다. 아무리 아래 뭐 이것저것 많이 했어도 그래픽 디자인 안 이쁘면은 잘안 쓰게 되죠. 근데 이뻐야 되는데 심미적이어야 되는데 인테그리티가 중요해요. 내 앱의 기능과 컨셉과 맞는 디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픽 디자인이. 그래서 단순히 심미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이쁘게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앱의 컨셉과 기능과 맞아야 되고요. 그래서 사용자의 기대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도할 수 있고 충족할 수 있는 디자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족시켜줘야지 사람들이 더 재미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큰 원칙은 이렇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한 중간 정도 드리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모바일 앱에서는 굉장히 빨리 내가 원하는 걸쓸수 있어야 돼요. 이거 쓰는 거 자체가 내가 급한 상황에서 밖에서 잠깐 뭘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내가 원하는 걸 빨리 쓸수 있게 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태스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태스크라는 거는 기능 뭐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사용자의 관점에서 조작하는 게 태스크거든요. 캘린더 앱이죠. 캘린더 앱에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태스크가 뭐예요? 일정 보기? 예, 또. 뭐 답은 없어요. 답이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이후에 내일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답이 있는 건 없어요.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서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더 많고요. 뭐예요? 또뭐 순서대로 대답을 시켜야 되나? 뭐예요? 캘린더 안 쓰세요?
캘린더 왜안 쓰는 분? 다 쓰시죠? 뭘 제일 많이 써요? 어떤 행위를 제일 많이 해요? 일정 등록? 일정 보기 또? 일정 없나 체크. 일정 있나 없나 체크하는 거? 예. 등록하고 보고 뭐 체크하는 것도? 아마도 더 많이 하는 게 있을 텐데. 날짜 보는 거잖아요. 그쵸? 뭐 누구랑 얘기하다가 언제 뭐 만나자. 등록하기 전에 뭐예요? 날짜 보죠. 무슨 요일인지 보고 뭐 하고 하죠. 그럼 네 가지 정도. 날짜 보기, 날짜 보는 거, 날짜 보기, 일정 등록, 뭐 확인, 또 뭐였죠? 등록하고 확인하고 보는 거. 이게 1, 2, 3번이라고 생각합시다. 날짜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날짜 보기, 등록하기, 확인하고 보는 거. 거기에 제일 잘 디자인되어 있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1번, 2번, 3번, 4번. 그런 과정이나 태스크가 어떤 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더 중요한 거를 강조할 수 있는 디자인이 달라집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거를 가장 잘쓸수 있게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는 당연히 화면에 꼭 필요한 기능과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지만은 메뉴를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너이 중에서 골라서 써가 아니라 모바일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쓰는 기능을 더 먼저 던져주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도 앱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제일 많이 하는 게. 검색? 예, 네, 검색 많이 하고 또뭐 하세요? 여러분들 지도 앱볼때 언제 어떤 상황에서 뭐 하려고 보세요? 길 찾기. 근데 그길 찾는 게 검색이에요? 아니면은 뭐 내가 입력해가지고 검색하기도 하지만 어디 갔어요? 근처에 뭐 찾아야 돼요. 그때 앱 꺼내가지고 폰 꺼내가지고 실행시키죠. 지도 앱 실행시키죠. 뭐 보세요? 나 주변에 지도 보잖아요. 그쵸? 지도 보면서 찾아보다가 그래도 못 찾겠으면은 주소를 입력하거나 하죠. 입력이란 게더 어려운 신이니까 근처에 가급적이면 지도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쵸? 1번이, 또 가정적인 얘기입니다. 1번이 주변 지도 보는 거고 2번이 검색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앱 실행시켰을 때 어떤 화면이 먼저 나와야 될까요? 메뉴 화면이 먼저 나와야 될까요? 지도 화면이 먼저 나와야 될까요? 지도 화면 먼저 나오면 되죠. 그쵸? 얘는 너 하고 싶은 거 골라서 선택해 라고 안내를 해주는 화면이고, 얘는 먼저 너 지도 먼저 봐. 그러고 나서 검색이나 길찾기 하려면 여기서 해.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려면 메뉴 눌러서 뭔가를 해. 아마 이 버튼 누르면 이번에 뜰 거거든요. 어떤 게더 시작할 때더 사용자한테 좋은 디자인일까요? 이 관점에서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더 좋은 디자인이에요. 여기에서도 충분히 검색이나 더 중요한 태스크를 충분히 잘할수 있거든요. 그럼 굳이 얘를 방해하는 것보다 먼저 하게 하고 다른 태스크를 할수 있게 제공하는 게더 좋은 디자인입니다. 지금 다음 지도 앱 어떻게 돼요? 실행하면은? 옛날에는 바로 지도 보여줬는데 지금은 이 화면이 뜨더라고요. 중간에 바뀌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내가 불편해하는 순간에 언제 한 번인가 또 이렇게 돌아갔다가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돌아왔다고요. 이게 또 안에서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관점에서는 그냥 그렇습니다. 메타포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 사물하고 같은 디자인을 적용하라. 실제의 사물과 환경을 반영하라는 게 가이드입니다. 처음에는 스퀘어 모피즘 사례에 넣었다가 iOS에서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건 제가 좀 뺐어요. 시각적인 요소나 조작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내가 실제 생활에서 할수 있는 방법과 같이 제공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환경을 반영하는 디자인을 하라 얘기를 해요. 폰에서 삭제 버튼이 뭘로 되어 있어요? 쓰레기통 모양으로 되어 있죠. 왜 쓰레기통 모양이에요? 실제 내가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실제 환경에서. 이걸 메타포어 적용한 그런 아이콘들입니다. 저장하기 버튼. 지금은 보이지도 않는 플로피 디스크 모양이 아직까지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게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제 앞으로 이거를 전혀 안본 세대들이 이제 메인이 됐을 때는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이 경험 자체가 지금까지 전달은 되거든요. 메일은 실제 편지봉투 모양이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실제 사물의 어떤 요소들을 디자인으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이해하기 편리한 직관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전달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앱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앱인 것 같아요? 예.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카드를 관리하고 하게 하는 그런 앱인 것 같죠. 왜냐하면 카드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요소들도 카드라는 느낌도 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물과 같은 느낌의 메타포어를 제공하는 그런 디자인 요소들이고요. 여러분들 목록도 볼때 어떻게 플리킹해서 보죠. 이런 조작 자체도 실제 어떤 아날로그적인 나의 버튼이 아니라 이렇게 당기는 그런 느낌 자체가 뭔가 리프레시하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하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그런 느낌을 제공합니다. 이번 iOS 7에서 나온 게 날씨 앱인데 현재 이 동네 날씨를 뒤에 배경에서 그래픽으로 전달을 하죠. 지금도 날씨 앱 같은 경우는 잘돼 있는 애들을 그렇게 제공을 하고요. 비 오면은 우산 모양 있고 빗방울 떨어져요. 그렇죠. 이런 게 사용자 환경을 내 지금 환경을 바로바로 반영을 해준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겠죠? 아까 중요한 태스크를 강조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도 잘 강조를 해야 됩니다. 사용자한테 꼭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눈에 띄게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이건 호텔 검색 결과예요. 호텔 검색 결과 화면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가 뭘까요? 가격? 또? 잔여 객실. 뭐 예약할 수 있으니까요. 예. 또? 시설 상태. 예, 그것도 중요하고. 예. 평가도 중요하겠죠. 평가.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모바일 앱에서 호텔 검색하는 앱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더 많이 쓸까요? 모바일 앱이에요. PC가 아니라 모바일이에요. 누가 어떤 상황에서 더 많이 쓸까요? 예, 급한 때예요. 내가 대학생이에요. 나 여름방학 때 어디 갈지 검색해요. 폰으로 해요? PC로 해요? PC로 하죠. 여러분들 여름휴가 때 어디 갈지 계획 잡을 때 폰에서 하세요? 뭐 물론 이제 출퇴근길에 이제 뭐 있나 잠깐 찾아보는 거야. 정보 찾는 목적으로야 이걸 쓰겠지만은 더 많은 경우 여유 있게 여행 가거나 하는 것들은 PC로 보죠. 대학생들 여행 계획 잡을 때 그런 분들한테는 호텔 검색 결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대학생들 돈 별로 없잖아요. 저렴하게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걸 잘안 쓰거든요. 이걸 쓰는 사람들은 급하게 내가 뭘 해야 될 때야. 숙박을 잡을 때야.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디 출장 갔다가 일정이 바뀌거나 급하게 출장 가가지고 뭐 회의하고 나 어디서 자야 되지? 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가정을 합시다. 비즈니스맨이에요. 급하게 호텔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호텔 검색 결과 목록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가 뭐예요? 네, 거리예요. 달라지죠. 가장 중요한 정보, 가장 중요한 태스크가 달라져요. 앱의 목적과 사용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쵸? 뒤에서 페르소나라는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면은
거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용자한테, 비즈니스맨이에요. 출장 와서 급하게 호텔 찾는 사람한테. 뭐 등등 있겠죠. 아무튼 거리 같은 게 제일 강조가 돼야 돼요. 근데 얘는 거리가 아예 없어요, 이런 애들은. 그쵸? 여긴 작게 있네요. 그나마 이런 애들이 거리를 제일 잘 강조한 디자인인데, 굳이 호텔명을 이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가격은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중요한 정보죠. 거리도 중요하지만 가격도 중요한 정보고, 이용 후기나 이런 거 중요해요. 요즘에는 이제 얘네가 광고하는 시설이나 이런 거잘안 믿잖아요. 뭐 아무리 비즈니스 출장을 왔어도 이게 좋은 시설이 깔끔한지 이런 건 봐야 되잖아요. 구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별표는 뭐예요? 호텔 검색 결과에서 별표는 뭐예요? 등급이죠. 몇 성급 호텔이다라는 거를 별표로 주는데 혼동이 될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평가, 사용자 평가를 등급, 별로 제공하는 경우는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구분해가지고 제공을 하거나 몇 성급이다 이런 것도 명확히 알려주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것처럼 같은 화면을 디자인하다 하는 경우에도 어떤 정보가 중요한가에 따라서 디자인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얘랑 내용 똑같아요. 저는 자세히 확인은 안 해봤는데 똑같대요. 그래도 얘랑 더 보기 편한 정보가 잘 강조되는 디자인은 당연히 얘겠죠. 그쵸? 어떻게 강조를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네, 폰트 크기. 네, 이걸 정리를 한 거. 그룹핑이죠? 네. 색깔. 등등으로 구분했죠. 이렇게 강조를 할수 있습니다. 컬러, 사이즈, 폰트, 그 서체, 그 쉐입. 서체가 다른 거죠, 얘랑. 그렇죠. 서체를 다르게 한다. 레이아웃과 위치를 조정한다. 근데 조정할 때는 시선의 이동 방향을 고려해서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모바일 폰은 이게 좁으니까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시선의 이동 방향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룹핑도 필요하죠. 명확하게 그룹핑하면은 더 간단하게 심플하게 보이죠. 위쪽에서는 요약 정보를 제공하고 아래에서 상세 정보를 제공해라. 순서를 이렇게 제공하면은 더 전달하기가 편하겠죠.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세 보는 거랑 처음부터 상세 정보 보여주는 거랑 다르겠죠. 이런 방법으로 중요한 정보를 강조를 할수 있습니다. 야, 이 문이 있어요. 어떻게 열어요? 어디를 밀어요? 왼쪽, 오른쪽. 빨리. 왼쪽이요. 왼쪽. 왜 왼쪽이 여는 것 같아요? 이걸 보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없었어요. 그러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알 수가 없죠. 밀어보고 하는 거죠. 이게 행동 유도를 하는 요소들을 잘못 제공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명확하게 이거를 한쪽에만 달아놔야지 내가 거기를 밀겠구나라고 알겠죠. 이것도 뭐 아주 크리티컬한 건 아닌데 이게 달려있는 거는 당기는 손잡이잖아요. 이게 없으면 밀겠죠. 그러면 더잘 디자인한다면 미는 쪽은 아무것도 없고 당겨야 되는데 이런 손잡이를 주면은 더 직관적인 디자인이 되죠. 이걸 어포던스라고 얘기를 해요. 사용자 행동을 유도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어포던스가 잘 되어 있는 디자인이 더 조작 방법이 명확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인데 이걸 잘 하려면은 기존에 없던 거 새로 고민하지 말고 기본적인 UI 요소를 사용하시면 돼요. 표준 UI 요소를 적용하면 됩니다. 이 화면 안에도 사용자 행동을 유도하는 요소들이 무지 많아요.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얘는 뭐 하는 거예요? 검색창이죠. 이 검색 뭐 이런 거안써 있는데 이 네모칸 하나만 봐도 검색이라는 거알수 있죠. 그쵸? 얘는 뭐예요? 탭이죠.
탭이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애들도 누르면 탭이 이동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설명이 따로 없어도 조작할 수 있죠. 얘는 뭐예요? 땡땡이. 뭐 페이지 인디케이터. 얘가 있는 걸 보면은 어떻게 조작을 해요? 탭이 아니라 스윕해가지고 이 옆에 페이지가 뭔가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겠죠. 이게 좋은 디자인이나 나쁜 디자인을 떠나서 이런 요소들이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요소들입니다. 어떻게 조작하세요? 라는 거를 UI 요소만 가지고 알려줘요. 이런 애들 마찬가지죠. 온오프 하는 거. 이런 것도 명확하죠. 내가 뭔가 선택을 하든 끌어당기면 뭔가 행복이 바뀌겠죠. 이런 애는 어때요? 얘는 뭐 하는 버튼이에요? 이 버튼 뭐예요? 이 버튼은 뭐예요? 현재 위치라는 거 명확하죠. 이미 습관이 됐죠. 얘는 뭐예요? 모르겠죠. 그쵸. 뭔가 네모 칸인 거 보니까 메뉴 같긴 한데 메뉴는 여기 있는 것 같고요. 그쵸. 이런 것들은 명확하지 않은 행동을 유도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경우에만 이런 이미지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처럼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텍스트로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제공을 해야겠죠. 텍스트를 제공한다고 하면은 읽을 수 있게 크고 명확하게 제공해야 되고요. 거꾸로 작게 막 어디 구석에 숨겨가지고 제공한 텍스트는 제공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버튼은 크게 누를 수 있게 제공해야 되고 다른 버튼이랑 간섭하지 않도록 간격을 띄워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 가이드라인이 몇 픽셀 이상 돼야 됩니다. 크기가 이랬었는데 픽셀이라는 거는 계속 문제가 있는 게 화면이 해상도가 엄청 높아지면서 좋아지면서 같은 픽셀이라도 점점 작아지죠. 근데 손가락은 물리적인 거잖아요. 픽셀 단위가 아니라 물리적인 크기를 고려해서 버튼 크기를, 폰트 크기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 디자인 가이드라인 보면은 픽셀이라고 얘기 안 하고 포인트라는 얘기를 해요. 몇 포인트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거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기존의 피처폰보다 QWERTY 키패드가 입력이 편해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문자를 입력하는 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조작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면서 내 작업을 마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입력보다는 선택하는 UI를 제공해야 되고요. 최소한의 입력으로 할수 있는 UI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 같은 거 숫자 키패드 제공해서 입력하게 안 하죠. 스핀 컨트롤 쓰죠. 그렇죠? 캘린더 앱 같은 거. 내가 플러스 아까 달력에서 플러스 버튼 눌렀어요. 이 화면 왔죠? 여기서 던 누르면 저장돼야 안 돼요. 저장돼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저장돼요. 뭔가 있다는 것만 내가 정말 급하게 하기에 나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저장돼요. 그렇죠? 간단하게 타이틀만 입력하고도 저장되죠. 왜냐면은 시작 시간, 끝 시간을 기본 값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저장을 할수 있어요. 한글의 경우에는 자음만 입력해서도 검색이 가능하죠. 입력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캔디딧을 제공하는 방법이라든지 검색할 때 검색 입력하면 쭉 자동완성 기능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입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기본값을 잘 제공하는 거예요. 기본값만 잘 줘도 내가 제목만 입력하고 저장 누르면 끝날 수 있죠. 그렇죠? 상황에 맞는 더 입력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UI 구성 요소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호텔 검색하는 화면이에요. 아까 검색 결과 보셨죠? 얘는 검색하는 이제 그런 화면들이거든요. 자, 어떤 게더 좋은 디자인일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아까 사용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의 사용자는 출장은 비즈니스맨이에요. 급하게 내가 오늘 밤에 묵어야 되는 숙소를 찾아야 돼요. 그런 상황과 그런 사용자한테 어떤 환율 요소가 어떤 디자인이 더 좋은, 잘돼 있는 디자인일까요? 방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네, 종종 여러분들 보면 로그인 했어요.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했어요. 로그인 되었습니다. 팝업 뜨고 확인을 눌러야 되는 팝업을 띄우는 경우 이런 경우 있죠.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아이디 등록했어요. 이런 거 필요해요? 아마도 정상적으로 작업이 됐으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든지 메시지를 안 줘도 안 주면 문제가 없겠구나 생각을 하겠죠.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앱을. 이런 거 어때요? 뭐 급하게 뭐 찾으려고 앱 실행시켰는데 뭐 이런 거 떠요. 짜증나요. 짜증나는데 어떤 버튼 눌러요? 업데이트하면은 당장 이벤트인데 확인을 누르면은 어떨 것 같아요? 업데이트 할것 같죠? 근데 취소를 누르고 있으면 업데이트예요, 이게. 그쵸? 버튼 레이블도 잘못됐죠? 삭제는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해요. 같은 삭제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사진 찍었어요. 뭐 근사하게 사진 찍었어요. 사진 삭제해요. 팝업 안 묻고 그냥 삭제해버리면은 큰일 나죠. 그쵸? 걔는 복구를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화번호 즐겨찾기예요. 전화번호 즐겨찾기 해놓잖아요. 그거 삭제했을 때 팝업 안 묻고 그냥 바로 삭제됐어요. 화나요, 안 나요? 아마 화가 안날 거예요. 다시 리커버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 이메일에서 내가 이거 선택해서 삭제 버튼 눌렀어요. 팝업 물어요. 번거롭죠. 왜? 휴지통에서 다시 복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삭제도 복구 가능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안 물어도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것까지 마치고 식사할게요. 이미지는 텍스트보다 빨라요. 그래서 이미지로 적절하게 이미지를 사용해서 전달하면은 훨씬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지만으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잖아요. 그때는 이미지 플러스 텍스트를 같이 제공을 하면은 더 의미 전달이 빠를 거고요. 근데 기본적인 가정은 이미지를 활용해서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는 게 가정이겠죠? 이런 배경에 이런 이미지 깔아가지고 인기도를 직관적으로 알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그냥 숫자만 주는 것보다는 더 명확하죠? 더 직관적이죠?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사용 방법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텍스트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빠르고요. 용어 사용은 친절하고 이해할 수 있고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국내 앱 개발해서 우리나라에만 뭐 서비스 제공할 수도 있지만은 해외에 같이 론칭하기도 하잖아요, 많이. 그랬을 때 랭귀지나 이런 거는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용어는 사용자가 잘못했다는 그런 용어 쓰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용어를 친절하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컨트리 어댑테이션, 그 문화적인 그런 요소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길을 쉽게 찾아야죠. 내비게이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 어디 길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럼 금방 내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갈수 있어야죠. 어디 뭐집 찾아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홈으로 빨리 갈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이폰은 이전 버튼에 어떻게 처리해요? 그냥 이전 아니면 백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전에 있는 메뉴명을 적어줘요. 훨씬 더 직관적으로 얘를 눌렀을 때 어디로 간다는 거를 알수 있어요. 아니면은 지금 있는 이 메뉴 위치가 어디 아래에 있다는 걸알수 있죠. 그쵸? 더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위치를 알수 있어요.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요소들도 중요하고요. 정교해야 돼요. 이런 것들 눈에 거슬리죠? 아래 버튼 보이세요? 거슬리죠? 뭐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더 바로 보일 거고요. 이런 것도 이전 레이블 가운데 안 맞아 있죠? 요즘에는 폰 해상도가 너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눈에 금방금방 들어와요. 뭐 디자인 전문적으로 안 했더라도. 이런 거 보면 어때요? 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앱을 쓰겠죠. 왜냐면은 신뢰도가 떨어져요. 뭔가 신경 많이 안 쓰는 앱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잘돼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실제 기능을 막 굉장히 많이 잘 넣어놨어도 이런 거 하나만 보면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의를 해서 디자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기본 UI 요소 적용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내일 보실 건데, 내일 같이 보실 건데, 이런 디자인, 기본 요소랑 좀 달리 했죠. 그쵸? 근데 이런 것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은 디자인이거든요. 뭔가 다르기 때문에 더 어색한 그런 디자인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디자인을 다르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앱이랑 다르게 보이려고, 우리의 차별화하려고 디자인을 많이 바꾸시는데, 근데 차별화는 디자인적인 요소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정말 디자인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면 디자인으로 승부 걸고 차별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개발자분들은 디자인을 굉장히 잘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표준 UI, 기본 UI 요소만 잘 적용해도 좋은 UI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나 차이성은 전략이나 앱의 목적이나 방향이나 이런 데서 드러나셔야 돼요. 기기를 달리 적용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해요. 사용자 경험은 같아야 된다. 단, UI는 달라야 된다. 조작하는 방법이나 인터랙션 디자인은 기기에 맞춰가지고 최적화해서 제공해야 돼요. PC는 터치 안 되잖아요. 그럼 마우스랑 키보드로 잘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되고요. 모바일은 모바일에 맞춰가지고 제일 잘쓸수 있게 디자인해야 되고요. 근데 얘를 쓰든 얘를 쓰든 얘를 쓰든 일관적인 디자인을 제공해서 같은 경험을 제공해야 됩니다. 정보 구조나 UI 구성 요소나 그래픽 컨셉이나 똑같은 거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이죠. 네. 사용의 즐거움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디자인을 하면은 더 즐겁게 쓸수 있는 앱이 될 겁니다.